장사는 신뢰? 신뢰는 손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신뢰죠. 네. 외식사업은 먼지 없는 뭐 망일이다. 정말 먼지는 안 나는데 일이 참 고되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그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육고깃집,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힘들었을 때, 처음 오픈했을 때랑 성공했을 때랑 변치 않는 분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분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이렇게까지 매출이 뛰었는데 초심 잃지 않고 있는 유일한 오늘걸?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를 좀 시작을 했고 많이 놀랐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바로 온 박스 상태 그대로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절단을 하고 다 가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호주산 백잎인데. 네네. 근데 뭘 이렇게 잘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 여기가 끝에가 네. 살밥이 많은데도 이제 여기 그 뼈들이 손님들 드시기 좀 불편해요. 아. 예. 네. 그럼 저거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재단을 예. 해서. 예. 그래서 지방을 그다음에 이제 담갔다가. 네. 그다음에 지방을 제거를 하죠. 이제 그게 아마 다른 집하고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저희가 한 번도 하지 않나. 오, 맛의 비결이 없네. 껍질도 한 번씩 벗겨내고 있는 이런 게 비법이네요. 남들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 꼭 해야 될 일들이죠. 사실은. 오픈하고 나서 이 완성 작품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버리셨어요? 돈으로 다 하면은? 돈으로 하면? 예. 1,000만 원. 그냥 연구비? 예, 연구비로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제일 개발하시면서 힘드셨던 일? 끈기. 저 불안함. 어떤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까지 제 노력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 이렇게 빛을 발할까. 그런 부분. 아, 그러니까 레시피가 몇 그램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뭐 고기 문제도 아니고 예. 이렇게를 썼는데 예. 언제쯤 알려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맛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심과 애착을 갖는 것만큼 분명히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고 그 확신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요거는 많이 쓰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흰색 파프리하고 예. 통후추. 예. 요게 한 통.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어? 여기는 고추? 생강, 마늘, 네. 뭐 청양고추 이런 것들이 아니 고추를 넣어서 끓이면은 좀 더 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아.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아, 아, 아 네. 엄나무. 엄나무. 네, 엄나무. 고기 요리할 때 엄나무가 네. 이제 잡내. 그리고 이제 헛개. 헛개. 네. 오, 좋은 건 다 드시네. 그다음에 이제 둥굴레. 어, 그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네. 오, 이렇게 쌀 위에. 아니, 사실은 이게 이제 피하고요. 좀 덜 빠진 피하고 지방 있죠, 지방. 예. 기름하고가 이렇게 이제 부유해서 뜨는데 예. 요거까지 이제 싹 걷어내면은 맑은 육수. 맑은 육수가 이제 예. 나오는 거죠. 예. 기분이 좋아요. 아, 맛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에기스죠? 예. 예. 자, 또 넣고 세개
갈비탕 팔아서 정말 맞은 이윤이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 예. 예. 이거 팔아서 전시장사해서 뭐 전기세 월세 정도만 내면 난 이걸로서 예, 충분하다. 이걸 다 잘라버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한 없애야 되겠다. 예. 드시는데 뭐 좀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더 뭔가 좀 마진이 더 남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만족스럽고 더 손님들이 더 좀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인터뷰할 때보다 이거 할 때가 훨씬 맛있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그까짓까 불에다가 딱 올려놔도 구워 먹으면 되니까 뭐 고기 장사가 제일 쉽지 않은데 사실은 진짜 민감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일단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마진을 남기기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위, 다른 그 육류 장사에 비해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잡진 식육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최우수를 한번. 이제 잘라서 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꽃살. 제가 이제 요걸 지금 떼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다렸다가 요거는 열이면 아마 10분 정도 거의 만족하시는 수준. 요렇게 조금 등심은 질기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블링이 덜한 데는 좀 뻑뻑하죠. 예. 요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저런 부위보다 이 고기를 씹으면서 느낄 수 있는 단백질 맛을 느끼는 게 사실 이런 부위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두 말 안 하고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식육 문화를 위하여 과도한 마블링을 지향한다. 아니 마블링이 역습이라 그래가지고 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고기를 예전에 먹듯이 고기 부위는 고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예. 자 등심 왔습니다. 집인데 한우 그것도 예. 그거를 조금 문턱을 낮춰서 좀 편안하게 들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들이 한번 정말 줄을 서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개가 다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싸게 구매도 해야 되지만 그 제 마진선도 어느 정도 내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거는 지키면서 무조건 싸게 사오는 거는? 그럼요. 예, 예. 모든 관계에서는 균형이라는 게 좀 안 맞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그게 이제 손님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거래처 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균형을 맞추는 어떤 좀 선이 좀 필요하잖아요. 잠시만요. 얘는 부위가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엉덩이죠 한마디로. 아니 근데 다른 어떤 그 오너분보다 예. 육가공에 관한 유통 쪽에 근무를 하셔서 유리하시죠 좀. 아무래도 장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부장님들 또한 이제 만지셨던 고기들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질은 물론 잘하시지만 네. 그 고기에 대한 이해도는 아무래도 축산과 정육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그 그렇죠. 예, 예. 육회감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네. 아까 걷어내고 나면은 싹 걷어냈어요. 예, 네. 이 정도 나온 거. 네. 여기서 더 이제 깔끔하게 물론 조금 해야 되는데. 되게 죄송한데 예. 이게 좀 몇 킬로나 될까요? 한번 달아볼까요, 한번 제가? 네, 한번 예, 예. 5kg에서 달았더니 5.86kg. 30kg는 날린 셈이네요. 예. 손님상에 만족할 만큼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지금 모든 요 부위를 쓰는 거잖아요. 예. 설탕이 잘 안 녹아가지고 아, 그거 주물러 줄래? 혹시 물엿이나 이런 거 쓰면 좀 더 아니, 맛이 근데 설탕이 그래도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요리당 같은 경우도 좀 쓰면 질척거리긴 하는데 고추죠. 뭔가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1년은 따라할 수 있고 2년은 따라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이상 계속 뭔가를 그 끊임없이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건 뭐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박도 어떻게 이쁘게 끊어졌어요? 호박에 한파 고추하고 두부도 잔뜩 넣어서 들어간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자본이 있어 어휴 소고기 한우예요? 한우 이거 들어가는데 맛없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한우를 이만큼을 넣어주는데 그리고요 네, 시원하게 어서, 시원하게 네. 콩나물. 콩나물로 지금 고기를 감추는 거예요. 아, 야, 맛있네요. 그죠? 근데 막 색이 막 진하게 보이진 않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어우. 보시면, 어우. 저 이제 감 잡았어요. 너무. 저 감 잡았어요.
예. 다시마. 예. 그리고 북어 대가리. 예. 아예 그냥 예. 전문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배멸치하고 건새우하고. 건새우. 이거 예. 마약은 다 넣으셨잖아요. 이거는 육수라고 하기보다는 마약에 가까운데. 이걸 넣어가지고 또 푹 우려내서 예. 만들어낸 걸로. 예. 그리고 여기 이 기본 육수를 가지고 네. 된장을 비율로 잘 맞춰서 풀어서 된장을 이제 큰 솥에다 하나 끓여놓죠. 예. 글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뭐 말씀하신 질문에 이제 맞는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제가 그렇게 헐렁헐렁해지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아직까지 좀 탄탄하고 제대로 된 어떤 사고와 정신의 어떤 행동을 충분히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펼치고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식업의 성공의 기준은 본인이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든 가족에게든 종업원에게든 손님에게든 누구든 하느님이든 부처님 누구든한테도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외식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벽에 붙이는 배너 하나 이렇게 도드라져 나오는 글자 스카시 하나 심지어는 드로잉 롤지를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롤브라인드처럼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가운데 나무만 연결해서 끈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하시라도 그때그때 써서 이벤트 지나면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20% 뭐 할인 들어가야지 그러면 폰트 뭐 쓸까, 코팅을 할까 말까, 칼라로 출력하는 게 좋을, 이거 망설이느라고 2, 3일 가요. 이 집은 북 찍고 손으로 쓰면 될 정도의 기동력도 만들어놨고요. 음료 회사에서 냉장고 협찬을 해줘요. 무료로 렌트를 해줘요. 근데 그 위에는 도매상의 이름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되게 좀 그래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한지로 발라놨어요. 그리고 뭐 UN이 선정한 낮술 선정업체, 낮술 공식 지정업체 뭐 그런 재밌는 문구들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빨간한 차인데 그런 차이 하나가 냉장고도 도드라지게 만들고 손님도 유쾌해지게 만들고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지 탈랑 한 조각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